우선 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리고 성관계가 혈압이 올라가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유해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게 비절개 모발이식을 한 뒤에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그에 대해서 한번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주 정도는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절개 수술에 비해서 비절개 수술을 했을 때 후두부 채취 부위에 부담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절개한 뒤에 머리 숙이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절개식 수술 같은 경우엔 머리를 숙이게 되면 봉합부가 벌어지면서 흉터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비절개는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2주씩이나 참으라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 답은 이식 부위 때문입니다. 절개식으로 수술을 하시든 비절개식으로 수술을 하시든 이식 부위의 관리 주의사항은 똑같은데요, 모낭세포가 생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리고 성관계가 혈압이 올라가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불필요한 출혈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